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 생성과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죠. 시퀀스 설정하는 방법, 그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최초로 실행하게 되면 이처럼 Welcome to Adobe Premiere Pro라는 이런 설정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새로운 프로젝트는 실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최초로 실행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요. 프로젝트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요 창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New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Run 기능이 있는데요. 요 Run 기능 지금의 런 기능을 사용하면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학습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좀 잘하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프리미어에 대한 학습을 위한 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왼쪽에 오픈 리센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오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프리미어를 통해서 작업을 해 놨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하나의 작업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대부분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픈 프로젝트는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한 후에는 작업을 한 후에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했을 경우라면 지금의 그 저장된 그 프로젝트 목록이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열어줄 수가 있죠. 여하튼 지금의 과정은 최초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을 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그러한 학습이기 때문에 Create New 메뉴에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Show Welcome at Startup이라고 있는데 요 기능을 해제를 해주면 지금의 요 Welcome to Adobe Premiere라는 요 창은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매번 요 창이 좀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지금의 요 기능을 해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Projec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New Project 설정창이 나타났고요. New Project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죠.